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의 게임을 발표하기 전에 일단 전에 말이죠. 우리의 방송 시작 전에 새로 할것 숙청식 먼저 하고 숙청식 먼저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두의 경 모두의 경이요. 사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고 끌려고. 자, 일단 상위 내에서 우리 상위는 지금 현재 30위를 자랑합니다.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000만 원만 더 넣어봐. 알파그룹 보드의 별분은 5개로 80% 서포트 감사합니다. 자, 숙청식을 시작한다. 자, 물 건너 우리는 현재 이 서버 1서버 전체 랭킹 30위에 다다른 생각보다 대형 클랜입니다. 여기서 지금 클랜이 약한 활동 중인 클랜만 한 25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보이는데 저희는 그중에 30위를 달리고 있는 거대 일이죠. 이게 약 4일 만에 만들어졌나? 패밀리의 특유의 탄압력으로 4일 만에 만들어졌다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 16 찍고 생각합시다. 일단은 16을 찍고. 자, 그러면은 몇 등까지 올라가지? 16 찍었으니까 몇 등까지 올라가지? 보자. 자, 16 찍었고, 자, 8등까지. 자, 강남 사건 8등이고요. 전체 랭킹 23위로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대하게 부사장 3명, 그 다음에 임원 17명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싹다 다시 이제 되돌리고, 일단 전부 다 일반으로 만들어 놔야 돼.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이사해서 다 내린 다음에 기부금순 기여도 손으로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임 끝인가? 야, 우리 뭐 이사 몇명 없었네? 오늘 이사 17명이고요 부회장 3명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첫번째. 자, 현재 회원에서 기여도 순으로 뭐냐 내림순 제일 위에가 1등입니다 1등 우라이버님 1억 이상 감사합니다.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명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까지. 자, 이 밑으로는 임원 진급에 실패하신 분들. 자, 458만원 선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임명. 자, 이제 여기서 이사에서 이제 탑을 뽑아야죠. 현재 이사 탑은 우라이버님. 자, 부회장 승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내두현님 그 뒤를 잇습니다. 현재 총 시가 금액 1.9억으로 우라이버님 1등, 다음 4등 2등, 그 다음에 하이빔 포율님이 3등으로 부회장 들어갑니다. 참고로 부회장은 이게 버프를 189%까지 받고요, 이사는 168, 그리고 일반인은 일반 회원은 12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숙청 이 결과는 내일 방송 시작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버프 효과는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본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이빔! 오늘의 본방 가도록 하죠. 야, 상업회 랭킹이 16이 됐어. 멋있는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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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오늘의 게임! 블랙 앤 화이트 2! 신이 되어서 모든 걸 노려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은데 이거는 들어가서 수정을 하든지 할게요. 갓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다는 점. 으하! 으하! 마우스를 따라당긴다? 이까시. 도미네이션 수요일날 나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수요일날 또 한번 미친듯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저희 방송에 대한 몇가지 이제 이제 언어사전 같은걸 만들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랙앤화이트2 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우리는 언제나 1서버 1서버 절대 1이란 숫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앤화이트 후 좀 오래된 게임이지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되나? 안되네. 언제 저 게임이야 이거? 설정 비디오 디테일 고 자막 키고 플립 속도 감마 됐어. 밝기 이정도 됐어. 변경 예 아따 잘 보인다. 근데 게임 화면이 더 작아진 것 같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아 5년인가 6년 전의 게임이죠. 아 진짜 오래된 게임인데 자원이동! 이것은 신의 탄생. 이것은 아 더빙이 돼있네?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순수한 기도가 일석 가면은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절망으로 오래 하실 분들 오세요. 태어났노라. 으아! 신이 되어라. 선과 악의 권능을 휘둘러라. 그것이 너희의 운명. 자막 켰어요. 밑에 있어요. 조면하게. 자막 보이나? 나도 자막이 안 보이는데. 조면한데. 신이 필요합니다. 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같은 소리하고 앉았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 자막 보여요? 오케이. 야 이건 뭐냐? 우리는 당신의 뭐야 이건? 우리는 당신의 일.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신이 되도록 돕. 당신이 이 세계에서 신으로서 잘해. 딱 봐도 양아치고 딱 봐도 한 명은 뭐냐 사기꾼이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 우리가 뭐든 도와드리겠지만. 말 끊는다? 중요한 건 당신에게 크리처가 필요하단 겁니다. 가서 한 놈 골라보자고요. 뭔 개소리야? 원숭이 섬의 비밀 맵잼. 야 이게 5년 6년 게임인데 그래픽이 대단한데? 토라는 갔나 그 당시? 네 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선택을 하면 이 세계에 있는 뭐야 이 네 마리라. 당신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 근사한 짐승들에 대해 설명드리지. 모든 크리처는 귀엽고 장난기 많은 애완동물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뭐 이래 잡소리가 많아. 파괴와 전쟁을 수행할 최고의 훈련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크리처를 선택하든 이런 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크리처의 놀라운 점이죠. 모든 당신이 원하는 존재. 원숭이 별로야. 모든 크리처는 강력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귀엽고 호기심 많고 놀기 좋아하는 녀석이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는 오로지 싸움만 전쟁기가 될 수 있어. 아주 훌륭하군. 전쟁기의 각인입니다. 전쟁이야. 모든 크리처는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선하거나 악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죠? 호랑인가 사자인가? 사자야? 아니 사자요 호랑이요? 네 맞아요. 나는 녀석들이 전쟁에 나가 학살의 형태로 사랑을 전파하는 쪽을 좋아하지. 크리처들은 전쟁 지배 파괴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심한 짓이죠. 한심한 짓이래. 야 둘이서 웃으러 싸우는데? 어떤 크리처를 선택하든 앞으로 배우거나 하게 되는 일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녀석들은 독자적인 삶을 살지만 당신은 책임 있는 부모로서 적절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아 야가 악마고 야가 천사고 선택할 시간입니다. 악쪽 선양이고 야가 천쪽 선양이라 아 둘이 흑소를 싸우네.
아 이렇게 오 나의 손 나의 손 나나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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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하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 야 뒤에 낙 움직인다 야 그래서 이거 하면은 뭘 제일 많이 한대 원숭이 사자 늑대 젖소 뭘 제일 많이 한대 네 좋은 선택입니다 보자 뭘 제일 많이 한대요 사자 늑대 멍키 우리 원숭이로 합시다 원숭이가 아, 별 차이 좋지.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은 자 늑대 사자 멍키는 말이 할 것 같으니 조사로 간다 확실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보스 저소 각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늑대를 소리 지르는 순간 저소 각 나왔습니다 야 근데 내가 선택했지만 저거 꿀렁꿀렁거리는 저 배때기 어떻게 하지? 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한우! 한우 한번 길러봅시다 당신은 오랫동안 잠을 잤어요 신처럼 이 요염한 거 보세요? 다시 익힐 필요가 있겠죠 이 친구 요염하구만 스몰에 액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고 둘러보는 법을 한우 배살 튜토리얼을 안 하려면 이 스크롤 액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튜토리얼 할까? 공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진짜 이게 5, 6년 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잠깐 해봤기 때문에 한번 튜토리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좋아! 당신이 세상을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튜토리얼 한번 해봅시다 이동 버튼은 세상 주위로 시점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동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그렇군요 계속 움직이세요 야 저거 달린다 정말 한우 먹으려고 저거 잘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야 이동법을 배울 줄이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동 이게 언제적 게임이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당기세요 우리도 소같은 키우자 훌륭합니다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패밀리 닉네임 중에 소라는 사람이 없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소라 계속 가기로 하죠 마우스를 렉걸린다! 클릭한 채 몸쪽으로 움직이면 앞으로 나 손님이라 부를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돌아가려면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한우 한우님이라 불러주리지 이제 이동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야 근데 내가 수많은 게임을 했지만 조작법을 배우는 것도 처음이네 녀석을 찾으려면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육포님은 소를 잡아 말려야 돼 육포님 동생이나 사촌 없어요? 데리고 와봐 이 뭐야 이거? 뭔데? 회전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제 시야를 회전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아 말린소, 말린소지.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좌우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야가 회전합니다. 예. 아 제가 소띠입니까? 그렇군요. 으아! 안돼. 하이라이트 뷰 클릭하고 유지. 참 까다롭네. 이 친구 옥수수 까다롭구만. 생긴 거는 뭐 뭐냐 무슨. 예수님처럼 생겨갖고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와 움직이세요. 재밌다 이제 시야를 올리고 내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풍경을 중간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마우스를 생긴 건 옥수로 관대하게 생겼는데 옥수로 깐깐하네요 하이라이트 구역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세요 예 나라 착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예? 잘했습니다 중간 마우스 버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를 악마요. 악마 도망갔어. 해봅시다. 하이라이트 구역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야, 누가 이거 튜토리얼 하자 그랬냐? 의미가 없잖아. 이제 중간 됐어. 마우스 야, 버튼을 내가 누른 채로 이 나이에 튜토리얼 배울까? 미세요. 마우스 조작법을 배워야 돼? 이거 무슨 초등학교 컴퓨터 시리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 방법이지요. 이제 크리처로부터 줌아웃을 해봅시다. 마우스 휠을 뒤로 굴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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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와 크네. 이제 크리처를 향해 줌인을 해봅시다. 아 추억 삼아요. 아이고 즐거워라. 네, 훌륭합니다.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군요 대장. 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죄송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만 세상은 넓고 볼 사람은 많지요 지금 배운 조작법도 세상 곳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악마 진짜 멋처럼 생겼다 잠깐만 이거 방송 심의 안 걸리나? 아 남자는 괜찮아요? 아 악마가 중성인 것 같은데 저 남자는 상관없어? 남자처럼 보이니까 방금 저거 심의에 걸릴 뻔했는데 스크롤입니다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스크롤이죠
예. 실버 스크롤은 세상 속의 퀘스트로 퀘스트. 인도합니다. 좋아. 오케이. 브론즈 스크롤은 튜토리얼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저것을 슬러. 빨리 확대해보고 싶으면 저 땅의 이동 버튼을 더블 클릭하세요. 예. 좋아. 그러면은 와 아일랜드다. 신세계네. 이런 게임은 또 처음이네. 아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은 키보드를 꺼내야겠다. 제가 키보드를 두 개를 쓰거든요. 어우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이거 바위? 자 한번 세 개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이거. 여기 브론즈 튜토리얼 스크롤이 있네요 보스. 브론즈? 아이 왜 또 브론즈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래. 다른 거 없나? 저거밖에 미션이 없어? 아 저거부터 해야 돼요? 아 귀찮은데. 좋아. 손을 바위 위로 가져가 액션 버튼을 누른 채로 집어드세요. 오! 일단 집어들었으면 버튼을 놓으세요. 그럼 저 바위들을 모두 원밖으로 움직여 봅시다. 야 이런 거 마음에 드네. 집어들었어. 전문가처럼 바위를 집어들었군요. 좋았어. 던진다. 토호. 땅에 떨어뜨려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정확하게 해냈군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보세요. 당신은 천 공물금을 받았습니다. 공격 노동 게임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지요. 공물은 뭐야? 공물 뭐 음식인가? 뭐 병가? 또 하나의 브론즈 스크롤이라 배울 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없군요. 시간 넘쳐. 이건 그거 한 3일 동안 할 생각이야. 오메이션 나오기 전까지 이거 할 생각인데 시간 넘친다. 알겠지만 주민들은 다방면에 재주가 많습니다. 돈이에요. 아 돈? 오케이 오케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어? 남자와 여자다. 잠만 남자는 위통을 까고 있어. 뭐야 제가. 또는 저거 뭐예요? 옆에 놓아보십시오. 주민은 이것을 신이 내린 영감으로 받아들여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이 남자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된 구역에 떨어뜨리세요. 남녀를 바꿔버리십시오.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보자. 야 잡았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를 하이라이트 구역 옆에 놓으세요. 나무꾼, 건설부, 농부. 뭐? 내 잠봉가요? 잠시만.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 번식부? 뭐야 이거? 이 게임 19금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 게임 19금인가요? 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자. 19금이야? 아니 5년 전의 게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지른다! 영화부 덤벼라! 어? 너 하나 왔다. 눈을 가리세요 대장. 눈을 가리래 미친. 잠시만요 여러분. 그 일을 눈을 가리래. 잠시만요. 눈을 가리랍니다 여러분. 페미닝의 멋있고 도움이 시급합니다. 헛소리하고 있지? 건설부 사도. 자 건설부로 지정해주고. 건축인부가 생겼군요. 별 거 없네. 그냥 둘이 손잡고 들어가네. 농부 건물로. 이 사람은 농장에서 얌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그니까 그 뭐 병사 배치 뭐 그런 거네. 사도. 이제는 목재를 위해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 끝냈어요 대장. 아 저 건물 안에 CCTV를 소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천 곡물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실버 스크롤이 보이면 클릭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떠나려면 큰 산 위에 골드 스크롤에 클릭하십시오. 이게 골드 스크롤이고 실버는 뭐야? 아 실버. 일단 미션을 다 깨고 가는 게 좋겠죠? 이건 뭐지? 유목민? 이거는?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 유목민 폭포. 아까 재미나 비슷한 거 안 했던데. 그래 이거 괜찮아 보인다. 바위 정원. 크으, 뭔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신이 정말 계신다면 그리고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바위 하나 굴러떨어졌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뭐지 이건? 너무 크고 무거워요. 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감히 우리에게 바위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다니.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줍시다. 아니 틀렸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신인데. 웬만한 날 귀찮게 했다. 죽어라! 죽어라! 뭐야 왜 안 죽어 이거. 죽어라! 야 안 죽어 이거.
몰라 집을 파괴한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그건 천박한 폭력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무자비한 파괴란 멋진 거죠. 나는 자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야,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게임을 찾았는데.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자, 뭐가 있지? 아, 그래, 미안해 백성. 백성 매우 미안하네. 응? 그대의 집을 부숴버렸군. 그럼 닌 살 곳이 없어 죽어라. 으아! 좋았어. 원래 사람은 막타지 하셔야 돼. 응? 막타각입니다. 이건 보세요. 뭐야? 실버 스크롤이에요. 좋습니다. 오, 안 돼. 폭포가 막혔어. 이거 히어로즈 무브 아닌가? 우리 어떻게 하지? 이건 끔찍해. 걱정 마라. 좋은 수를 생각해낼 테니. 이건 뭐지? 물건 던지기는 모드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사물을 던지려면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 액션 버튼을 누른 채 던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물건을 놓고 싶을 때 버튼에서 손을 떼면 물건이 날아갑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자, 1번 선수 비엠 투척! 에이, 버려 투척! 아이씨, 야 그냥 흔들면 안 되나? 좋았어. 그럼 양아치 짓을 해주지. 떨어져라! 여긴 안 되네. 보자. 그렇지, 이게 답이었어. 잠시만, 이게 답이었어. 그냥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뭐야 이거? 다시 좋습니다. 그냥 사람을 던지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해. 헛! 안 돼. 헛! 뭐 안 부서져? 열려서 참깨! 안 터지는데? 아, 여기서 던져야 돼? 아, 그냥 사람 던질래. 일로와. 일로와! 예! 뭐야, 뭘 맞췄는데 신난다는 거야? 헛! 아우, 잠시만. 어, 열렸어, 뭐야, 이거? 헛! 뭐야, 이거? 뭐지, 미친 반전은? 잘했어요, 대장.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아, 이거 판정이 답이 없는데, 이거? 뭐지, 판정은? 자, 좀 더 눌러봅시다. 이건 뭐야? 유목민! 눌러보도록 하죠. 이 평화로운 사람들. 나 이거 그 뭐냐? 경영게임이라 생각 받았는데. 친구들과 합류하도록 주 계곡에 옮겨주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헐, 옮겨줄게. 물론 신체를.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옮겨줄게 신체를. 사람들이라. 힘내세요. 당신은 유목민을 붙잡고 있어요. 당신은 유목민을 집어던진 것 같군요. 잘했어요. 왜 안 날아가? 오랜만에 실컷 웃었군요. 떨어져라. 힘냈어요. 떨어져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죠. 좋았어, 완벽하다. 아주 훌륭한 게임이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또, 뭐야 또 있네? 이건 그냥 완수해야 되는구나.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도 계속 나오네요. 예, 그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다 물고 미션 깨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냥 미션 깨라네. 아주 좋아요. 한 명은? 야, 하나는? 하나 뒤게. 야, 잠시만, 한 마리가 없어서 지금 클리어가 안 되는데? 시체 주면 되나? 아닌데? 뭐지? 일단 버리고 얘 치워야 되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야, 니가 원안에 들어가니까 미션이 안 계시잖아. 떨어져! 됐어, 던졌고. 미션 어떻게 되는거지? 아, 오케이 동굴에서 나와주는구만. 좋아요 역시 죽이니까 돼. 그래. 끝! 보세요, 저 꼬맹이들이 돌창이 놀이를 하고 있고. 와, 재밌다! 자, 미션 깨세요. 빨리 곡물 내놔. 곡물 이거 뭐야 이거? 좋아, 그 니들이 곡물을 안 내놓는다. 나도 방법이 있지. 빨리 신에게 재물을 바쳐라. 내가 신이다. 신에게 재물을 바쳐라. 재물을 바쳐? 아, 좋아. 스트라이크! 신에게
제물을 맞춰라! 나이스샷! 좋아요, 좋아요. 아, 아직 미션 하나 남았구나. 짠! 훌륭해요. 야, 유목민 구출 다 했는데? 왜 미션이 안 깨지지? 됐나?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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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요. 놀라운 성공입니다. 당신은 전원을 구했어요. 보세요. 천 곡물금을 받았습니다. 아까 천원 얻었다. 야, 천원 벌라고 지금 이 거리를 한 거야? 신을 귀찮게 했다. 천벌을 내려주지. 이 땅은 끝났습니다. 천벌을 내려주지. 전진하려면 산 꼭대기에 골드 스포. 신을 귀찮게 했다. 천벌을 내려주지. 죽어라! 뭐, 던진다! 좋아, 좋아, 좋아. 돌굴러 가유! 자, 됐고요. 위대하신 비엠 장군님 만세짐. 자, 그럼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간다! 이따 확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아, 예! 이건 예상 못했을걸요. 한명 처리! 왜야? 이제 당신이 지닌 힘을 맛보았으니 그리스 수도를 방문할 때가 좋아요. 되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들어보세요. 저 소리 들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한테도 번개를 떨어뜨리지. 날 귀찮게 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 신이시여. 부디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군대가 격파당했습니다. 와! 남은 사람들은 스파르타 털렸다. 대기를 피해 이 도시에 숨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와, 뭐야 이거? 미친! 오, 이런 거대한 아즈텍 군대예요. 놈들이 침략. 아, 미친! 야, 이건 저 토탈로스리였어? 뭐가 이래 많아? 도시가 파괴당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남은 병력을 거의 다 죽였어. 이런 미친! 야, 털리고 있는데? 잠시만, 이건 구출을 해야 돼. 이건 죽이면 안 되겠다. 이건 구출을 해야겠어. 야, 궁금한 게 전만 탈출했는데? 오케이. 옮겨. 빨리. 야, 뭐야,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건 도대체? 아저씨들, 그렇지. 옮겨서. 와, 개판인데? 와, 이거 다 죽이면 안 돼? 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자, 다 구할 순 없어. 몇 명만 구해주지. 자, 여자. 그렇지. 여자 기준으로. 아, 여자, 남자도 있어야 돼. 그래야 늘어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됐어. 무슨 일이죠? 저 울렁거리는 소리는. 저 불이 좋아보는데 이상한 의심. 저 뭐야, 저거? 장풍! 뭔데? 에너지파야? 야, 씨! 뭐야, 이게! 야, 미친 지진술이다! 사상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구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야, 망했는데? 그리스가 망해버렸는데? 이 정신나간 아즈텍 놈들이 뭐라는 거죠? 뭐하는데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전락가야 무슨? 세계의 파괴를 보고 있다. 비탈 위에 통들이 더 있어. 아하! 지금부터 총반격에 들어간다! 집단에 불을 붙이면 어떨까요? 야, 그니까 뭔 얘기야? 미친, 아지트에게는 뭐 사람도 아니야? 아지트에게는 무슨 사람도 아닙니까?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야들 다 죽이고 있어! 죽어라! 야, 저게 제일 센데. 또다시 화살이. 더 이상은 사람. 아니, 전마는 무슨. 아니, 자는 무슨 마력이 뭐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신도가 있고 우리는 아즈텍이를 이제 강력한 힘을 키워 아즈텍 놈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노스 종족을 정복해야 할 겁니다. 또는 노스? 그들을 해방시켜 우리 감물. 편으로 만들지.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말자고요. 이걸 저장해놔야지 제가 그 유튜브를 만들어요. 이 스크린샷으로 전부 다 유튜브 그 뭐냐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야 개털렸어. 보세요. 난 이건 마을 건설 게임이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포탈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훌륭한. 좋아요.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너무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요? 이것은 스크린샷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 부족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야 무슨 유양지 현지 유양지 건설을 하고 아, 지금부터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기에 그래? 완벽한 장소입니다. 야, 그냥 아케이드 게임 같은데 지금까지는 외관, 저장소 들판이 있군요. 녹색 원은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 원 안에서만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 녹색 영향력 원을 확장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에게 식량을 주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면 들판 위에 골드 스크롤에 클릭하세요. 아, 토탈로 해도 돼요? 아, 토탈로도 돼? 골드 스크롤. 주민들이 곧 식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어떡해. 대장. 이 들판 위에 손을 가져가 액션 버튼을 클릭한 채 미쳤네. 집어드세요. 식량 200. 야, 식량 뽑아내네. 뭐지 이건? 저장소 안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세요. 뭐야 이거? 야 식량을 뽑아내잖아. 분합니다. 사기인데. 원한다면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 하나를 집어들어 들판에 내려놓으세요. 좋아. 남자를 든다. 넌 농부가 되어라. 남자를 든다. 넌 번식부가 되어라. 들판 위에 내려놓으세요. 너도 번식부가 되어라. 아니요, 그것은 농부 사도. 너도 번식부가 되어라. 좋아요. 그냥 번식부다. 사도가 들판에서 일을 시작한 것 같군요. 자 여자, 넌 농부가 되어라. 한 두 명의 농부 사도들로 주민들의 식량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아니요, 그것은 농부 사도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농부 사도가 끝. 아닙니다. 됐어, 말은 좋은 거야. 그것은 농부 시끄러워, 사도가 마. 아닙니다. 우선 건방지네. 아니요, 그것은 농부 사도가 아닙니다. 저 농부들은 저 조그만 들판을 수월하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대장. 야, 왜 이래 전마 저 신이란 놈이 왜 이래 건방져? 되겠는데? 내가 힘이 생기면 너부터 죽인다. 뽑아내어 저장선에 떨어뜨리세요. 뽑아낸다, 오, 뽑아낸다. 사기인데? 엄청 사기잖아. 이제 그걸 저장선에 놓으세요. 상당히 많은 사도를 만들었군요. 몇 명 더 만들면 어떨까요? 와 자원이 사기인데? 아,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자원이 되는구나. 오 이건 뭐야? 오 야야야야 잠깐만 미안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아이 광.. 아 광물이 따로 있네 바위 반석이. 오 이건 그냥 돌이구나. 로동꾼잼. 자 그러면은 열심히 노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너 일로와. 자 넌 광부가 되어라. 광부 사도. 골드 스크롤을 클릭하라고? 이건 뭐야? 아 도론무여 신이 놓아졌다. 마을 회관의 석상들은 마을의 욕구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음에 짓고 싶은 건물을 보여주고 아 저기서 이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뭐 설치하는 건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건물 유형을 바라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석상이 왜 국물을 짓고 있는지 알겠죠? 이것은 주민들이 식량을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석이나 목재가 필요하면 그것도 알려줄 겁니다. 석상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항상 주시하세요. 대저의 높이는 당신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를 나타냅니다. 분수네. 당신이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면 꼭대기에서 불꽃이나 분수가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선한지 악한지 중립적인지에 따라 도시 전체가 변할 겁니다. 이 석상은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알려줍니다. 석상의 높이에 주목하세요. 석상이 높을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구만.
이 스크롤은 도시의 가마력과 인구와 행복 지수를 보여준. 아, 이제 심신이 시작이네.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종종 참고하세요. 석상 위에 손을 가만히 놓아두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설명이 진짜 잘해준다. 진짜 착실하게 설명해주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뭘부터 해야 되지? 이건 뭐야? 건설 큐트리얼? 이것도 해야 돼. 뭔가 큐트리얼 이름 많아? 주민들이 집을 원합니다. 집을 원해? 회전하는 건물 위에 손을 가져가. 오! 버튼을 클릭. 집을 뜯었어. 누른 채로. 좋아, 좋아. 끌어내서. 오! 강력한 제대로 된 건물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야, 이제 심시티 시작이야. 계속 갑니다. 오케이. 나무를 집어들어 건물 위에 떨어뜨려주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존의 집에서 건축 청사진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집 위로 손을 가져가서 액션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청사진을 끌어. 길은 어떻게 만들지? 액션을 취소하고 손을 비우려면 길. 좌우로. 아, 길이를 만들구나. 오케이. 길도 만들어야지. 정의가 보입니까? 주민들이 저걸 사용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길도 만들어야 돼. 여기는 제1주택구이고 2주택구이고 모든 주택은 국가의 어머니야 소속된다. 일단 이 점은 무조건 알아두고. 이거 뭐야 이거? 취소. 뭐야 이거? 이 취소 어떻게? 됐어. 자, 일단은 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그냥 찍어낼게요. 이 집은 너무 큰데? 우리는 이런 사치스러운 집은 필요 없는데? 너무 집이 사치스러운데? 또한 우리는 도시 건설을 도와줄 건설부 사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부 사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좋아, 넌 건설이다. 주민을 떨어뜨리면 건설부 사도가 됩니다. 야, 빨리 늘어나란 말이야. 넌 늘어나야 한다. 이제 건설 현장에 제일 중요한 건 번식이다. 아니요, 그것은 건설부 사도가 아니. 아, 몰라. 아니요, 그것은 건설부 사도가 아니. 됐어. 아니요, 그것은 건설부. 연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건설부 사. 아, 우스럽 까칠었네. 훌륭합니다. 유능한 아파트도 있어요? 건축인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파트도 있어? 아니, 아파트라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광부구만. 노동을 시작하라. 우리에게는 노동뿐이다. 노동을 시작하라. 사도. 노르동을 시작하라. 광부 사도. 이건 뭐야? 왜 여기 있어? 넌 뭐야 이거? 번식부 사도. 나 이거 이 아이템. 그렇지. 어! 자, 됐어. 톡. 됐네요. 이거 3배속 4배속 없나 리몰드 하다가 이래 보니까 열받는데 지금. 3, 4배속 없어? 야, 빨리 지어. 진데 하루 종일 걸려. 아니, 번식부가 너무 많아. 좋아. 넌 건설부로 변경한다. 건설부 사도. 빨리 지어. 넌 번식부가 천지야 그냥.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 사도. 자, 빠르게 가죠. 빠르게. 리몰드 하다가 이거 뭐냐 1배속으로 건물을 탈락하니까 열받네. 돌로 찍으면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올. 좋아. 이 집에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 아주 그냥 심각하구만. 돌로 찍으면 사람 죽지 않을까요? 야, 바위가 웬만한데. 톡. 죽네요. 살았나? 아, 죽었어. 죽었네요. 일단 시체는 안 보이게 던져놓고 야산에 던져놓고 됐습니다. 시체로 뭐 돌을 만든다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 이게 뭐야 이거? 넌 뭔데? 넌 뭔데? 공사네. 건설부 사도. 이거 내가 못 짓나? 내가 못 짓네? 그냥 나는 자원 주는 거밖에 안 되네. 야, 솔직히 신이면 막 건설도 하게 해줘야지. 막 건설도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넌 뭐야? 건설부에. 건설부 사도. 자원을 모아주는 것밖에 내가 뭔 신이야 뭐 꼬봉이요? 당신이 직접 건축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의 건축술입니다. 네. 신의 건축술이라 아주 마음에 드는 거. 집어들어서 신의 건축을 하면 됩니다. 건물 위로 손을 갖다 놓고 액션 버튼을 누르고 유지하십시오. 좋아요. 유용한 능력이지만 그 약간 신는다. 오, 빨라. 야, 이래 지어야지. LTE잖아. 그래, 이래 지어야지. 뭐 꼬작깨작깨작 뭐 우리가 게임이 새끼도 아니고. 좋아. 됐어. 좋았어. 계속 간다. 뭐 이거? 자원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정말 신의 권위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시내 건축설이 나는데 나중엔 도대체 무슨 뭘 할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돼요. 빌라 세 채를 지으십시오. 빌라를 짓는다. 오케이. 건설권. 지금은 집을 충분히 지었습니다. 야.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들었군요. 어, 벌레 미친. 더 만들면 어떨까요? 벌레 이거 못 죽이나 이거? 벌레 못 죽여? 벌레 봐. 와. 개미 봐. 개미야? 아, 개미예요. 개미가 이렇게 커? 야, 개미가 더 무서운데? 뭐야 이건? 마을을 재건하십시오. 좋아, 마을을 재건한다. 뭘 해야 되는데? 스크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저 마을을 보세요. 우리 마을과 별로 다르지 않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얼. 이제 번식부 사도들이 있으니 이거는 우리하고 좀 모습이 틀린 것 같은데. 달성할 것입니다. 아, 야가 노스에 사는 주민들이고 야가 이제 그리스인이고. 아, 좋아. 전쟁 못 치나? 야, 무조건 전쟁이지. 아무것도 없어. 인구를 40이 늘리려고? 야, 번식. 번식을 시작한다. 쥐잉. 야, 인구를 늘리려면 번식밖에 답이 없잖아. 고고막대에 관해 배울 준비가 되었으면 골드 스크롤을 클릭하세요. 골드 스크롤? 또 있네. 클릭한다. 좋습니다. 도구막대를 열어봅시다. 도구막장을 열라고? 화면 하단 좌측에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열려면 액션 버튼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것도 뭔 소리래? 액션 버튼을... 아, 왼쪽 밑에? 클릭! 빌라! 저기요! 저게 뭐죠? 그것이 도구 막대입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클릭해서 닫으세요. 야, 십동기 훈련시키냐! 다시 여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도구 막대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탭들은 메뉴 사이를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선택된 탭은 건설 탭입니다. 따라서 건설 메뉴가 보입니다. 각 메뉴는 하부 메뉴로 나뉩니다. 고급 기능의 사야 이 게임 사람은 그것을 좀 공략한다. F4키를 눌러 F4 메뉴를 F4 안 되잖아. 어, 됐다. 되네. 뭐 이거 신전? 여기가 메뉴에서 가장 멋진 부분입니다. 공물금은 현금과 비슷합니다. 그걸로 모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새 건물도 포함해서요. 당신은 신적 권능을 향상시키거나 마을의 건축물이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전이라. 도전을 완료하고 여러 멋진 그렇지. 내 같은 위대한 신이 있으면 신전을 있어야지. 우리는 현재 상당한 공물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8만원 좋아요. 신전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요. 클릭. 좋아. 훈련소 이건 사야 돼. 잠시만, 훈련소를 본 것 같은데. 이제 신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마을의 감화력이 증가할 겁니다. 건설 메뉴에서 신전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을에 놓으세요. 야는 말이 참 좋은데 야가 말이 억수로 많아. 억수로 건방져. 말이 억수로 많아. 자는 말을 좀 줄어야겠다. 신전을 짓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광석이 필요. 어딘지 알아. 이거야. 광석은 두 가지 방. 신의 건설. 야, 뭐야? 뭐가 저리 많이 들어? 헐. 주민들이 지상에서 캐낼 수 있는 채굴장. 사람을 제물로 맞추면 안 되나? 안 되네.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캐기도 하지만 시간을 아끼자면 당신이 직접 저장소에 넣어줘도 됩니다. 건설을 한다. 거르설을 한다. 좋았어. 이건 또 뭐야? 넣어주자 그냥. 넣어준다. 이거 뭐야? 아니요. 아, 이건 못 건드리나고? 아닙니다. 녹색 원은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건방지군! 저 신 못 죽이나 저거? 아, 저 천사 새끼 저거? 건방진데 신 앞에서 어디서 신 따위가, 아, 신 따위란다. 천사 따위가 신한테 갑쳐? 야, 좋아요 좋아요. 바바 앱트 노래 부르면 되겠네. 야, 따 전 짓는데 하루종일 걸린다. 잘했어. 건설 완료. 좋아요. 드디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인구를 40 늘리십시오. 그러면은 번식이지 뭐. 번식하라. 톡. 건물을 많이 지어주면 되나? 어, 아무래도 건물을 많이 주면은 사람이 좀 늘어나겠지? 그렇지, 아무래도 살 집이 많아지니까. 됐어. 어, 흔들림 없어지네. 자, 여기 밑에서 아까 어디 갔지? 아, 야, 좀 훈련소 좀 사자고.
여기서 살기 위해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도시 건물들은 감화력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신도를 얻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어? 뭐야? 보세요. 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온다고? 이 좋은 뭐야 이건? 도시에서 살기 위해 멀리서 온갖 부족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단수의 방법으로 적에게 승리하는 거지요. 아 그냥 건설만 해도 야들이 그냥 넘어오는구나. 훌륭한데? 근데 나 훈련소 가고 싶은데? 공소훈련소. 훈련소 양로 고문소 갔다 이거지. 때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놈에게는 기술적으로 겁을 주고 오랫동안 고통을 가해 당신의 요점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랬죠. 아 공성무기 작업실이야. 대학 이건 필요없어. 물기적은 뭐야? 기적? 불기적? 나중에 뭐 메테오라도 던지나? 번개기적, 대저택, 번개기적, 불기적, 대저택? 고층빌딩, 이거 마음에 든다. 최고 공성 엔진 운석기적, 진짜 메테오 있네. 헐 진짜 메... 이건 아까 그 화산 그거 같은데? 화산, 이건 뭐야? 사이렌, 허리케인, 지진, 뭐 많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사 일어나라! 크리처여! 일어나라! 이런 건방진! 야, 신이 뭐야?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신은 무슨 그냥 동네, 동네 그냥 노동꾼이구만. 뭔 크리처도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크리처가 아주 건방집니다. 자, 일단은 돌을 놔주고. 됐어. 이제 건설을 해볼까? 아, 그 신은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신이야? 그냥 스토커지? 보자. 이건 뭐 죽치고 건설만 해주면 되나? 뭔가 좀 신기로운 게임이긴 한데. 아주 신, 뭐야? 아, 내가 힘이 이렇게 없냐?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살러 왔습니다. 그들의 이주 깃발을 집어들어 우리의 영향력 원 안에 아무데나 떨어뜨리세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떨어뜨리냐? 우리 쪽으로 온다고. 꺼져. 왜 뭐냐? 외부인 안 받아. 안녕. 외부인 안 받는다. 잡상인 꺼져. 피했어. 죽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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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입니다. 녹색 원은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아 그래? 톡. 감사합니다. 당신의 훌륭한 마을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위대하신 분. 절반만 들어오면 돼. 이방인 따위. 절대 이방인이 우리 민족보다 커질 수가 없지. 종족 탄압잼. 됐어. 야들도 이제 주민이 되는 건가? 번식을 시작하라. 일단 없애고. 그냥 막 뛰어오는데. 야,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드리피고 왔다는 거 알아요? 그런가? 야 빨리 건설해 저거. 건설 뭐 하루 종일 걸릴 거야. 그리고 번식분 뭐 하는 거야? 지금 건물 지으라는 소리가 하루 종일 걸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장구 뭐야? 저장구에 뭐 가득 찼는데? 목재가 가득 찼대. 이것도 뭐야? 또 전사 큐토리얼. 아니 병사는 그냥 사람 집어넣고 뽑으면 되지. 뭘 그 큐토리얼도 필요해? 전쟁 오브 전쟁은 워딩 완벽하다. 병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과 땅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병사들 말입니다. 훈련소를 구입한 것은 군대를 갖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구 막대를 열고 집 아이콘에 클릭하세요. 또 뭐야 이거? 또 뭘 하는 거야 이거? 클릭. 그렇지, 이제 드디어 훈련소를 산다. 신전이요. 훈련소를 지을 수 있는데 왜 신전을 짓죠? 그렇지, 전쟁이다. 건설 메뉴에서 훈련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을에 놓으세요. 지금부터 전쟁이야. 어디 갔어? 오케이, 훈련소. 훈련소는
후끈하게 원래 훈련소 같은 건 있잖아요. 주거지역 근처에 지어야 돼.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뽑아서 집어넣을 수 있지. 톡! 됐어. 짓는다! 광석 500개. 광석 500개랑 으아! 클리어. 그 다음에 좀 자원이 남아있을 텐데. 뭐야 이거? 남았네? 톡! 저장. 아 그래 여기서도 자원 뺄 수 있지 않나? 뺄 수 있네. 자원 합류! 됐어. 3000이면 충분해. 짓는다! 신의 건축술. 아주 멋집니다. 병사들은 소대를 구성합니다. 그들은 훈련소 꼭대기 깃발을 통해 모집됩니다. 훈련소의 깃발 중 하나를 집어들어 하이라이트 된 구역에 갖다 놓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시작하지. 이렇게 크게. 뭐야 왜 다섯 명밖에 안 돼? 남자가 다섯 명밖에 없어? 이게 뭔 상황이지 도대체? 아니 이 마을에 남자가 다섯 명밖에 없어? 소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자가 전부 다야? 규모의 군대를 모집하려면 액션 버튼을 누른 채로 깃발에서 멀리 끄세요. 이게 버퍼링 있나요? 버퍼링 있나? 없지 않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이거 돌라고? 나무 심을 수 있네. 가로등 심어야지. 다른 심어가느라? 안 되네요. 우크라이나 나머지 다 번식구지. 아 번식구라고 이걸 못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두 가지 일을 동시에는 멀티체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하나만 하려고. 자 농밭을 기점으로 요렇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길 군대는 무엇보다 좋은 것이지만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깃발에 대해 배워야만 합니다. 야길길길길길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은 군대 위에 표시되며 화면 하단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아 맞네. 각 종류의 소대 우리 BMP밀리엄에 있잖아요. 전 병력이 무장이 동시 가능해. 이것은 검사 소대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게 없어 우리 계급도 알려줍니다. 꼭대기에 저 별들은 신병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에 이르는 계급을 표시합니다. 하단 우측의 깃발에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밑에 깃발을 뭔가 소대가 생겼네요. 소대의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좋아 좋아. 이동 버튼으로 깃발을 클릭하면 소대를 향해 곧장 이동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군대 깃발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셨군요. 당연하지. 소대 깃발을 집어드세요 대장. 전쟁이야. 그렇지. 이제 전쟁을 치룰 때가 왔군. 됐어. 일단은 하고 전진! 하이라이트 구역에 클릭하여 저기에 가도록 명령하세요. 액션을 취소하고 손을 비우려면 손을 좌우로 빨리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 알았습니다. 용맹을 위하여. 용맹을 위하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BMP를 한 명한테 털릴 거면서 간다 다섯 명. 야 근데 병사는 멋있다. 병사는 쓸데없이 멋있네요. 좋습니다 대장. 공격에 나서봅시다. 손에 소대 깃발을 쥐고 적의 마을 회관에 클릭하세요. 그럼 어택 땅인가? 이것은 부대 마을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어택 땅하러 갑시다. 좋아 다섯 명하고 진짜 점령이 되긴 하나? 공격! 자 다섯 명한테 야 털릴 것 같은데. 야 야들이 몽둥이 하나씩 늘어도 저거 털려. 아 정규병이라서 이긴다고? 설마. 갑시다. 야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소리는 뭔가 웅장해. 군인들은 밥심으로 싸웁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보다 두 배 빠르게 먹는다고? 뭐지 이건? 따라서 저장소 상태를 늘 주시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둥둥. 어택 땅! 아니 그냥 훈련하면 또 달라질 듯? 그렇기도 하겠네요. 자 어택당 어택당. 좋아 좋아 조심조심조심. 준비! 전진하라! 공격! 네 그겁니다. 공격하세요. 오 대장 전쟁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강화를 시켜서 마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 전명 중인가? 아주 훌륭하군. 자 다섯 명으로 본진을 먹고 있어. 뭐야 이건?
다섯 명으로 점령이 되네. 아주 신기한 게임입니다. 밑에 벌레가 너무 많은데. 벌레! 으! 항상 벌레만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점령한테 하루종일 걸릴 것 같으니 저희는 건물이나 짓죠. 더욱더 남자를 많이 만들어서 병사를 더욱더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병사가 부족합니다. 대형 주택 장지를 건설하라. 부릉사가 부족합니다.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해. 잠깐만, 이 정도 먹고 살리려면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들판. 그렇지, 들판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먹고 살리려면 여기서 좋아 좋아, 72명 충분합니다. 들판이라 나쁘지 않네요. 이제 여기서 일시키는 아들만 있으면 되나? 좀 더 빠르게 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숫자가 안 늘어? 지금 우리 몇 명이야? 현재 우리가 184명이라네요 어른 인구가 184고 여자가 180명? 뭐야 이거? 남자가 42명? 뭐 싸울래? 이거 뭔 수야 도대체 이건? 2군을 건설한다. 안 뽑아줘? 안되나? 되네요. 뭐지? 야, 점령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래. 아, 대원들 이름으로? 아, 가능할까 이게? 아, 편지 한 통 날라옵니까? 내용, 귀하는 만 19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당제 징병 대상이며 전역일은 60세입니다 좋아. 그게 바로 우리의 스타일이지. 한번 군인은 죽을 때까지 군인이다! 남자 오라서 하렘을 만들어. 그럼 이게 전체 용어 게임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그게 뭐냐, 전체 용어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 자, 저장소를 하나 더 지읍시다. 지금 보니까 저장소가 부족해요. 저르장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아. 나무 어딨어? 나무! 집어넣는다. 다른가? 집어넣는다. 저장소. 오. 훨씬 보기 좋은데? 훨씬 보기 좋은데? 신전. 이걸 칸을 늘리려면은 신전을 더 줘야 되나? 이 친구들의 꼬락서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